안녕하세요. 푼사입니다. 지금 제가 키우는 고기가 이상 행동을 보여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얘가 그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그 폴립테루스 위크시라는 물고기거든요. 50cm가 좀 넘게 자라는 그 고대어인데 얘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. 저 키우면서 지금 처음 보는데 보면 무슨 딸꾹질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. 그냥 아는 게 있다면 얘 지금 안락회 직전이라 좀 예민할 텐데, 오늘 밥도 안 줬고, 뭐, 먹이도 어제 먹었는데 지금 막 딸꾹질을 계속 하거든요? 근데, 짐작을 하는 걸로는, 뭔가, 목에 걸렸구나, 오이? 여기서 빙어가 나온다고? 잠깐만, 설마? 설마 먹는 거 아니지? 얘야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아, 물론 먹는 거긴 한데, 먹으면 안 되거든? 여러 가지 이유로. 얘가 계속 몸을 막 꿀렁꿀렁하다가 막 토, 이거 딸꾹질하는 증상을 보이길래 지금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먹은 걸 토하는 거네요. 근데 왜 토했는지 모르겠어요. 먹이 저렇게 다 소화시켜놓고 번식할 때가 돼서 그런 건지, 지금 또 딸꾹질을 하는 건지, 먹으려는 건지. 아, 제발, 그러지 마. 진짜, 제발. 제발, 새우 줄게. 아, 이렇게 좀 특이한 영상이라 찍으려고 그랬던 건데 좀 더러운 걸로 끝날라 그러네요. 아무튼 뭐얘 보니까 그냥 먹은 거 토하는 거였네요. 아니 계속 한 1분 2분 동안 계속 딸꾹딸꾹 거리길래 뭔가 했는데 그냥 딸꾹질 하다가 먹이 토하는 거였어요. 뭐 별건 없네요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냥 신기해서 찍어봤어요. 저 폴립 진짜 10년 넘게 키웠는데 저러는 거 처음 봤거든요. 근데 먹을 저렇게 토해놓네요. 이거 어제 먹은 빙어예요, 보니까. 뭐 저게 다 뱉어놨죠.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. 지금 번식할 때라 예민해서. 하여튼 그렇고요. 오늘 영상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얘 먹이 토하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이상한 거 있으면 또 한번 올려볼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